좀 쉬셨죠? 이제 약속된 대로 세 번째 시간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. 오늘 나눠드렸던 유의물, 파이널 테스트 들어갈게요. 자, 역학에서의 인과관계. 자, 첫 번째 보시면 관찰 대상, 집단 연구 방법, 연구 시점이 다를 때도 똑같은, 비슷한 정도로 존재한다. 뭘까요? 연관성의 일관성. 3번이 되는 거죠. 자, 두 번째입니다. 어떤 질병이 특정 요인과 연관성을 보여. 꼭 개가 결핵이 들어오면 결핵균이 들어오면 결핵에 걸려. 특이하잖아요. 이런 연관성의 특이성. 자, 세 번째입니다. 노출의 정도가 커지거나 작아질 때. 그럼 위험도 이에 따라 커지거나 작아진다. 뭐 했었어요? 양과 반응 관계. 자, 네 번째입니다. 자, 흡연자가 폐암에 걸릴 확률 4에서 16배. 대기오염이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1.02배. 그럼 뭐 했었어요? 연관성의 강도. 자, 요인에 대한 노출은 항상 질병 발생에 앞서 있어야 돼. 시간적인 선후 관계. 다 아실 겁니다. 자, 역학의 조사 단계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만이라도 외우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제일 처음에는 진단의 확인. 또 하나가 유행의 확인. 그 다음이 특성 기술, 가설의 검증. 다 아실 겁니다. 자, 진단의 확인, 유행의 확인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. 자, 세 번째. 자, 기술 역학 증에 특정 지방의 적은 숫자의 인구에게 항상 계속적으로 전염병이 존재해. 아, 이거 써놓는다, 아까. 뭐였었죠? 지방성 또는 토착성. 영어로는 엔데믹. 자, 네 번째입니다. 기술 역학 중에 질병 발생 양상이 2, 4년 간격을 두고 변화돼. 이거 되게 유명한 거 있었었잖아요. 주기 변화 또는 순환 변화. 얘는 무슨 수준과 관련이 되어 있다. 예, 집단 면역 수준. 집단 면역 수준이 뭐 밑으로 떨어지면? 한계 밀도 밑으로 떨어지면. 네, 그래서 가로 안에는 집단 면역이라는 말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. 자, 5번이에요. 관련된 분석 역학의 종류. 시점 조사, 유병률 연구라고도 한다. 하나밖에 없네, 뭐. 단면 조사 연구. 자, 두 번째. 희귀 질병, 잠복기가 긴 질병에 딱 좋대요. 물어보나마나 환자 대조군. 자, 세 번째입니다. 편견이 적고 신뢰성이 높은 자를 구할 수 있다. 코호트 연구. 자, 네 번째.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거 두 개밖에 없었는데. 단면 조사 연구, 또 하나가 코호트 연구. 자, 다섯 번째입니다. 시간, 경비, 노력이 절감되는 거 역시 두 개죠. 환자, 대조군. 자, 여섯 번째입니다. 상대 위험의 양 반응 관계를 비교적 정확하게 하나밖에 없는데. 코호트 연구. 자, 질병의 자연사를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역시 하나, 코호트 연구. 그쵸? 자, 6번입니다. 실험 연구 중 실험 대상자가 자신이 실험군에 속하는지 비실험군에 속하는지를 모르게 한 상태에서 실험을 해. 이거는 단일 맹검법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. 그쵸? 자, 여기까지 했었을 거고요. 그 다음에는 잘 뭐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 뒤에 또 문제가 있을 겁니다. 문제를 풀게요. 뒤에 3쪽에 가시면 쪽지 시험이 있을 겁니다. 이거를 풀 거예요. 자, 보시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집단과,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쪽지 시험 또는 문제는요, 조금 전에 이론에서 했으면 그냥 넘어갈 거고, 이론에서 안 했다면 그 이론을 찾아가서 한번 훑어드리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. 자,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집단, 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은 집단을 30년간 추적을 했대요. 그래서 심혈관 질환 발생 여부를 조사했답니다. 무슨 연구예요? 물어보나마나 코호트 연구를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규칙적 운동을 한 사람 노출군,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은 사람 비노출군, 간에 심혈관 발생 여부를 본 거죠. 그래서 코호트 연구입니다. 자, 두 번째 보시면 질병 발생의 연관성과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. 아까 인과관계 기억하시죠? 이거에 대한 거예요. 자, 뒤로 하시면 그래서.